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인터넷과 SNS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속칭 리딩방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3명이 10억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코인이나 해외 선물 같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투자를 대신 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직장인 A씨는 지난해 5월 투자 대행 거래소가 운영한다는 SNS 오픈 채팅방에 초대받았습니다. 코인 같은 거를 이제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하면서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돈을 이만큼 벌 수 있다라는 그 기준. 선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선물 같은 느낌이었어요. 거래소. 일단 100만 원을 입금했는데 불과 3일 만에 원금의 80배인 8천만 원을 벌었다는 안내가 왔습니다. 큰 돈을 벌었으니 수익금을 인출하려 했는데 이때부터 거래소라는 곳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너무 수익금이 많다 보니까 보증금 쪽으로 뭔가 벌어야 믿음을 주고 이 돈 갖고 너무 부족하다고 한다. 다시 돈을 더 넣어라.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시키는 대로 보낸 돈이 모두 9,400만 원. 이후 회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당한 방식도 비슷합니다. 처음에 10만 원을 넣었더니 얼마 뒤 17만 6천 원으로 불어난 돈을 곧바로 인출해줬습니다. 높은 수익률에 만족해 다시 입금한 500만 원은 며칠 뒤 9천여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인출이 막혔고 각가지 명목으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23명이 10억 원을 뺏겼는데 알고 보니 홈페이지도 가짜였고 수익을 올렸다는 안내도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경찰이 붙잡은 피의자는 모두 26명. 가짜 법인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주범 일당부터 대포통장 모집체계, 통장 명의를 빌려준 이들까지 모두 친구 사이인 20대들이었습니다. 돈만 송금해 줄 테니까 좀 스스로 어느 정도 받고 나한테 현금을 가져달라. 그렇게 모집을 했기 때문에 명의자들은 대부분 다 동네 친구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 가운데 7명을 구속하고 다른 가짜 거래소를 운영했는지 여부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